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지수가 살짝 올라가는 방향이었는데요. 오늘 펠로시가 방한을 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환매수가 있었어요. 금리를 막 낮춰줘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금리가 조금 뭐 올라갔지만 결국은 시장 금리는 빠졌습니다. 금리가 여러분 은행 가면 막 올라간다고 반 협박을 하잖아요. 전세대출이랑.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매번 강조하지만 은행도 쇼핑을 해야지 돼요. 시장금리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시장금리가 가상금리가 10년 물채권의 물가체가 이 물가체가 많이 올라서 그런데 미국도 금리 자체는 지금 10년 물채권 금리의 물가체 이 인플레이션 지수거든요. 이게 얼마나 올렸냐 하는데 10년 물채권 금리 자체는 미국도 3.6, 3.7에서 2.6으로 오히려 자이언트 스텝 올렸어도 그리고 우리나라는 3.85에서 3.1 미만까지도 떨어졌었는데 여기에 이제 인플레이션 지수가 올라간다는 게 바로 자 물가체가 물가가 출렁출렁거려서 올라갔어요.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 제가 목요일날 방송을 하고 나서 이 녹화를 하고 나서 금요일 토요일날 이 방송을 듣게 돼서 보시게 되는데요. 금요일날 바로 물가채가 있습니다. 물론 1000억밖에 안 돼서 그동안에 월요일날은 오늘 30년 물채권이 있어서 수조가 발행을 하고 3조 뭐 넘게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요. 물가채는 그만큼 예민한 거기 때문에 금요일날 발행합니다. 그 이유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동안 자금 유입이 덜 되는 구간이라 시장 유동성이 좀 적은 구간이라 그래서 내일 자 이미 이 방송은 녹화를 목요일날 하고 토요일날 듣게 되시는데요. 저는 목요일날 녹화를 한 거예요. 자,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물가체인 날 환율을 적극 방어하게 되면 채권이 매도가 돼요. 채권이 매도가 되면서 어떻게 되죠? 환율이 평가 절상이면 그 자금이 대형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환율을 방어하지 못하고 물가가 막 올라간다. 그러면 자금 이탈이 나오기 때문에 폭락을 하지만 결국은 환율이 자 어느 정도 방어를 못하더라도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안전자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폭락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막 정신이 없이 어려우실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지금은 일단 시장 금리는 자 빠지고 있습니다. 단지 인플레이션 지수가 좀 높다는 거는 불안할 수는 있지만 시장 금리 자체는 크게 올라가지 않았다는 걸 꼭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정한 꿀 종목이 과연 숨어 있을까 봐야 되겠죠. 지난주에도 그렇고 두 번에 걸쳐서도 자 꿀단지 종목 처음에는 신풍재지가 움직여버렸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되는 종목과 오늘 여섯 가지 종목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자 NX 010990 NX 있고요. 두 번째 태양금속 있습니다.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 이건 지난주에도 있었어요. 지지난주에도 여러분이 꾸준히 좀 보실 만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HLB 글로벌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에이리츠 그리고 대원화성이요. 이 중에 여러분이 또 종목을 뽑아내야 되겠지만요. 자, 제가 키다리 스튜디오는 한 번 더 갖고 나왔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재무구조를 봐야 될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요즘처럼 지수가 출렁출렁거려서 종목이 뚝뚝 떨어지거나 이럴 때 정말 단순한 재무구조 여러분이 안 보고 들어가면 그냥 손절 들어가는 거예요. 차트만 보고 단타를 칠 바에는 차라리 ELW를 하시고요. 차트만 보고 손절을 해야 될 바에는 종목을 확실히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키다리 스튜디오가 어떤 식으로 지분이 이루어져 있는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내 종목 배당 관련주인지 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회사가 추가 발행한 채권이 있는지 이럴 때 알고 싶으면 샵 3772에 구미영 치시거나요. 화면에 여기 나와 있는 QR코드에 딱 휴대폰 짠, 사진 찍을 때처럼 셀카 말고요. 자, 우리 풍경 찍을 때처럼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지만요. 참여 코드는 1234가 있습니다. 그때 들어오셔서요. 주저 없이 막 그냥
두근두근해 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의 재무가 어떻게 되나. 물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증권사든지 금융감독 들어가면 전부 다 주 재무제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좀 간과하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간과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분하고 추가 발행한 채권, 여금 채권까지 알아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삼성전자 회사채 없으면 상장하지 못합니다. 회사채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회사채의 어음 및 추가 발행한 채권이 어떤 식으로 약정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키다리 스튜디오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는요. 7월 23일 방송에 나왔어요. 그 뒤로 뭐 크게 움직이거나 이거는 아니지만 들썩들썩 움직이긴 하고 자 이 종목을 이번에도 또 갖고 나온 여러분이 한번 이 안에서 정말 키다리 스튜디오를 당장 잡아라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물론 채권 꿀단지 종목에 해당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무기명 채권이 있는지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소형주예요. 올라갈 것 같다. 뭔가 출자를 자회사 해야 되는데 무기명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무기명 채권은 담보도 없고 보증도 없습니다. 무이자예요. 상환 비율도 100이에요. 1년 뒤에 권리를 갖는 3호 채권이요. 삼성전자가 아니라 어떤 작은 회사가 있는데 추가 발행한 채권이 있는데 자 공모가 아닌 3호예요. 그리고 풋옵션이에요. 여기에 또 풋옵션까지 얘기하면 어려우시죠. 회사가 낮은 가격에 지분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무기명자가 절대적으로 올랐을 때 소각을 해야지 200억을 발행했을 때 250억이든 300억이든 소각을 해서 그 가격을 받는 건데 자 어떠한 약정도 없습니다.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단지 이 회사가 망했을 때 그건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 종목을 볼 거면 유보금이 철저히 있어서 망하지 않아야 되겠죠. 유보율이랑. 근데 자, 이 회사가 여러분 200억 발행해갖고 낮은 가격 100억에 회사 좋은 일 시킨 것도 아니고 무기명자가 증권관리위원회 등록도 못하는 무기명자가 200억 발행해서 100억에 소각하겠습니까? 결국은 제시한 금액에서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15.4% 및 자, 늘어난 채권, 늘어난 그 사이에 주식수가 늘어나거나 뭐 이렇겠죠. 이 채권에 대한 양을 빼고서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픽싱이라 그래요. 100억 채권이 만 원짜리 10개 갖고 있을 때 7천 원이면 13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냥 만 원짜리 10개 갖고 있다가 50% 수익 내지 천 원짜리 100개 갖고 있다가 50% 수익 낼까요? 이 계산도 다 하면 바로 이 주식이 성풀의 꿀단지 종목입니다. 자 가지고 있다가 지수가 떨어질 때 당연히 꿀단지 종목도 떨어지지만 손절을 해야 될 종목은 없습니다. 손절가 누가 정하는데요. 그냥 차트에서 무너져서 올라가면 모르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손절하시는 이유는 이 회사의 재무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확신은 우리가 아니요. 그러면 하나하나 금하는 걸 애널리스트가 아니죠. 그 회사에 추가 발행한 채권이 어떤 약정으로 돼 있는지 그 회사에 약정한 무기명자가 가장 잘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진정한 꿀단지 종목은 추가 발행 채권이 어떻게 돼 있느냐. 요건데 키다리 일단 스튜디오에 대해서 재무를 어느 정도는 보셔야 되냐면요. 지금까지 뭐 흑자가 되는 흑자 되는 건 이미 성장주예요. 그리고 우량주입니다. 자 그럼 성장주 이미 성장을 우리는 가치주를 찾아야지 돼요. 그 가치주를 우리가 다 못 봐요. 무기명자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키다리 스튜디오 일단 지속적인 관망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차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차트는 후행이에요. 근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일봉을 보여드린 건 매물대를 딱 볼 수 있는 건 매물대예요. 그 매물대를 돌파하면 막 튀냐고요. 그거보다는 얼마나 어느 기간 정도를 기다릴 수 있고 이 회사가 매물이 위에 너무 많은지 그 정도의 거래량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지금 딱 보셔도 자 7월 25일 날 나왔을 때 9,260원이 시초가예요. 제가 항상 저가를 잡지 않습니다. 시초가라고 그냥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신 매도는 고가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시초가에 잡을 수는 있어도 고가에 매도는 못하잖아요. 저가에 못 잡듯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 수익 났을 때 팔아나가더라도 요 정도는 하지만 제가 키다리 스튜디오에 대한 채권은 언급은 하진 않겠습니다. 이 채권에 대해서도 어떻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보셔야 된다고요. 지금 일단 매물대는 자 통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매물대가 여기 의문이 있습니다. 이때 9,260원 정도 뭐 이렇게 사셨어도 일단 재무구조는 한 번씩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키다리 스튜디오는 좀 관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는데요.
바로 키다리 스튜디오가 갖고 있는 재무구조예요. 금융비용 부담률이 0.37. 뭐 엄청난 금융비용 부담률이 나가지는 않죠. 여기에 유보율이 부채 비율. 당연히 현금 보유가 훨씬 큽니다. 부채를 갖고도 남아요. 여기에 금융비용 부담률. 근데 금융비용 부담률이 뭐 0이다. 이것도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우리가 그렇다고 뭐 빚을 막 내야 되진 않지만 빚도 재산이기는 해요. 하지만 정도껏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 회사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분입니다. 다우데이터 왜 8이니 44.16. 우리 이것만 봐도 딱 느껴. 이거 배당 받겠구나. 이거 배당 관련되겠구나. 주가가 올라주는 게 얘가 뭔가 실적이 있을 수 있는 종목이고 실적에 의한 배당을 주겠구나. 44.16이나 다우데이터 왜 8이니 가지고 있습니다. 다우데이터가 이 8인 전부 다 의결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44.16. 적어도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들어갈 때 채권을 확인 안 하더라도, 하지만 채권이 있을 경우에 조금 지분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채권이 어떻게 탑업인 출자를 어떻게 하는지. 하지만 이 종목은 이미 자 보유 지분이 최대 주주의 보유 지분이 의결권을 다우데이터가 다 갖고 있는 건데요. 44.16에 이 정도 되면 상당히 막강한 거예요. 당연히 얘는 배당을 툭 하면 받아야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 종목을 고른다기보다는 그만큼 안정적으로 지분이 확산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금 보유가 크고 또 금융비용 부담률도 낮고 부채가 낮다라고 생각했을 때 뭐 큰일 날 위험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관망을 하면서 보십시오. 자, 하지만 오늘 이제 나왔던 6개 종목 잘 보시면 그중에 채권 관련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채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무기명 채권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무기명, 무담보부, 무보증부의 표면금리 0%의 상환 비율이 막 나중에 막 20%를 더 받거나 이런 게 아닌 깔끔한 채권이 있는지도 찾아보시고 천천히 한번 재무구조도 체크를 해보시고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 보신다 그러면 하락장에서 생각해보시면 손절해버리면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손절하는 이유 보시면 그만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모르기 때문이에요. 알고 일단 찾아보시고 못 사더라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잘 사야 되겠죠. 그러려면 자, 이 방송 지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재무구조 어떻게 지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지수가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다가 이제 올라가지만 믿음이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지수가 올라갈까. 하지만 이런 시기는요. 1999년도에도 있었고요. 2000년도에도 여러 번 리먼 때 2007년, 2008년 또 여기에 여러분은 그냥 대충 넘어가겠지 하지만 2018년도에도 트럼프가 금리를 네 번 올린 동안 우리 두 번밖에 안 올렸거든요. 출렁출렁 그때도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는 있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계속 진행 중 계속 있는데 하지만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은 1970년대에 있었고 그 없었어요. 하지만 선빵이라 그러죠. 자, 막상 이런다. 원래 금융경제는 그럽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일단 선빵을. 우리가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올리기 전에 빅 스텝을 0.5로 올리기 때 그때도 이미 0.75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0.75 자이언트 스텝을 올릴 때 1%를 올린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야지만 0.75를 올렸을 때 자 그냥 안도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금융은 조금 더 매파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둘기파적인 완화보다는 긴축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려니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럴 때도 버틸려면 바로 재무구조 속에서 지분과 추가 발행한 채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회사가 대형주인데요. 어업을 발행했는데 A3예요. A자만 보고 괜찮겠다 하지만 BBB 등급이에요. A1의 등급을 발행을 했는지 A2의 어업을 발행했는지 잘 체크해야 되듯이 자, 회사가 추가 발행한 채권을 모른다. 그럼 회사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채권이 없으면 주식으로 상장할 수가 없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추가 발행한 무기명자가 일단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무기명자가 지분만 이만큼 회사가 낮은 가격에 지분만 이만큼 자, 그럼 못하러요. 무기명자가 뭐 바보가 아닌데 당연히 조정을 거치더라도 주가는 성풀의 특징 아시죠? 꿀 종목. 갑자기 날짜가 다가오면 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처럼 하락장에서 조금 이제 바닥이다 그래도 우리가 안 믿잖아요.
그러려면 견딜 수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키다리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될 건 일단 다우데이터 외 8인이 44.16이요. 이 정도의 지분을 8인의 의결권을 다우데이터가 갖고 있다 그러면 배당 관련이 자 점차 배당을 늘려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주가 근데 막 떨어지면 무슨 배당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배당 관련 배당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안전한 재분 구조를 찾을 때 여러분이 자, 이 의결권이 있는 지분이 어느 정도 특별 관계자가 가지고 있는지도 지켜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자, 진정한 꿀 종목 속에서 키다리 스튜디오를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이제 ELW 시간입니다. ELW는 지수 무관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짝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지수 무관이라니까 오르든 떨어지든 다 수익이 날 것 같죠? 근데 그건 노름이에요. 정확한 원칙에 의해서 매매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지수 무관이라는 얘기는요. 지수가 오르든 떨어지든 수익이라기보다는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양쪽을 다 들고 있어야지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ELW 하시면서 선물을 보고 ELW 하는 거, 보조지표를 보고 ELW 하는 건 완전히 틀린 겁니다. 자, 선물도 주식시장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율시장이 제일 커요. 그리고 채권시장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근데 이 채권이 코로나 때문에 시장에 많이 돈이 필요한데 우리가 막 주식을 푸는 게 아니잖아요. 풀다 보니까 채권이 환율 밖으로 벗어났어요. 이 벗어난 이 삼각형,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 될 수 있는 건데 금리를 올리면 시장에 있는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서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환율 안쪽으로 자금이. 근데 금리를 올려야 되는 시기에 적극적으로 올리는 시기에 러시아가 전쟁을 딱 일으켜버리니까 기업 경기들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유가도 올라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려야 될 시기를 몇 스텝 정도 놓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늘어났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스태그플레이션은요. 환율 밖으로 채권이 완전히 감싼 거예요.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하지만 지금 왜 스태그플레이션을 자꾸 언급을 한다면 러시아의 전쟁 때문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자금을 시장에, 그러면 시장에 돈을 풀 때 국채 발행해서 풀잖아요. 그 돈을. 뭐 주식을 막 활성화시켜서 막 높은 가격에 팔게 하면 좋죠. 하지만 자 환율 속에 채권이 들어있고 그 안에 원자재가 있고 그 안에 부동산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금융위기가 됐을 때 보면 유가, 바로 석유파동 유가나 또 모기지론 부동산 때문이죠. 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게 주식시장인데 선물을 보고요. 선물은 공매도를 칠 수 있습니다. 만 원에 팔아서 12,000원에 사서 손실 보고 있어도 만 원이 됐으면 더 세게 공매를 쳐서 7,000원에 갚으면 3,000원의 수익이요. 12,000원에 사서 만 원의 손실 본 건 다 때울 수 있어요. 근데 선물을 보고 ELW 한다는 건 바로 자 손실을 볼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원A 하시면 안 되죠. 원A에서 콜이던 푸시던 지금 시장이 당연하죠. 여러분 코로나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푼맨들이 막 활기를 다 쳤지만 시장에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되면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죠. 그래서 원화 가치가 약세가 되면서 환율이 오른데도 주식시장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시장에 많이 나오니까 자 금리가 그때 바닥을 찍고 올라갔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낮아집니다. 간혹 강연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채권이냐고. 아니에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수익률의 반대예요. 금리가 떨어져야지 채권이. 근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코로나 때 막 시장에 돈을 풀었죠. 그때 금리가 떨어질 때예요. 그니 채권이 12,000원이었다.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 만 원이에요. 만기가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만 원짜리 채권이 이제 7,000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더 많이 풀어야 되니까 빚이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때가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때로 이 자금이 환율이 또 올라가는 게 너무 많은 채권을 발행하면서 바닥을 찍었던 금리가 올라가니까 우리 시장에서 이탈을 하면서도 일부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식시장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또 오게 된 거고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ELW 할 때 절대로 원해 하셨다가는 안 됩니다. 양쪽을 갖고 있고 국채 발행과 채권 발행을 보시면서 환율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면서 오르는 쪽을 두 배 더 들어가고 매도를 하는 거예요. 안 간다? 헤지 잡아야죠. 반대편. 지수가 오를 걸로 생각을 하고 채권이. 하지만 이것도 그냥 채권 발행 보고 지수가 오를 거다가 아니죠. 그날 올랐어도. 자, 그러면 여러분 금요일날 저는 목요일날 녹화를 하기 때문에 금요일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금요일날 물가체가 있어요. 그러면 금리가 오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른다는 건 우리가 가장 걱정이 뭐죠? 채권이 이탈해서 팔고 갈 게 문제잖아요. 아침에 지수가 올라서 시작해도 잠깐 밀리게 돼 있습니다. 채권 매도 기회를 줘야지 돼요. 탈출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저가 채권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때 환율이 방어가 되는지 보셔야지 돼요. 그때 바닥에서 여러분들은 콜을 잡아야 됩니다. 이때 자 콜을 잡는 순간에 환율이 방어가 돼야 되죠? 아니죠. 환율이 방어가 되면 콜을 몇 번에 걸쳐서 매수하셔야 됩니다. 근데 환율이 방어가 되지 않는다. 금리가 올라간다. 손 대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게 ELW의 법칙인데 무조건 양매수만 잡는다는 건 아닙니다. ELW는 금융시장의 자금 움직임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 매매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환율 막 여러분 거래하는 환율 보시죠? 하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환율도 두 가지예요. 바로 재정 환율 매일 1회차로 시작합니다. 우리 국채 사고 팔 때 2회차가 바로 역외 환율이에요. 글로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미국 시장이 많이 오르던 뭐 유럽이 오르던 우리 역외 환율이 딱 평가 절하가 돼 있으면 우리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환율 관계를 모르고 국채 발행 관계를 모른다. 그러면 지수가 빠질 때 막 풋을 사는 거예요. 지수가 채권 발행을 보고 빠질 때 풋을 팔아야 되고 저가 콜을 잡아야 되는 시기에 우리는 거꾸로 풋을 잡아가지고 자 이거 어떻게 됐지? 콜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근데 올라가 버리면 자 그냥 비나이다. 내일은 어떻게 되겠지? 자 절대로 우리는 자 보증금입니다. ELW의 증거금은 이 보증금을 날리면 안 되겠죠? 우리 1인 기업인데 그래서 철저히 여러분이 양매수를 하시고 국채 발행과 환율을 읽으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콜을 언급하다가 오늘 싹 얼굴 바꿔서 자 풋을 얘기하면 좀 어이가 없겠지만 이번 달의 풋은 헷지용입니다. 즉 풋은 당연히 ELW 하면서 콜로 났다 나머지 풋으로 났다 있을 수 없어요. 콜이 강하게 올라가면 풋은 마이너스예요. 그 풋을 움직였을 때 매도를 해버리는 구간은 하지만 만기날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마이너스의 풋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콜을 더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풋이 있기 때문에 콜을 무조건 더 잡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ELW 이제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프리축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시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시소가 있어요. 이렇게 시소가 여기에 5kg짜리 자 애기들이 앉아 있어요. 10kg가 뚝 떨어지면 조금 움직이죠. 이것까지는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0kg가 뚝 떨어져 버리면 완전히 올라가 버려요. 한쪽이 바로 콜이 수익이 나는 건데 이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되죠? 만약에 이 100kg가 이쪽에서 딱 일어서 버리면 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ELW의 원칙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죠? 수익 난 만큼을 팔아가지 않으면 그 다음날 장이 바뀌면 오른 만큼을 더 세게 떨어집니다. 근데 또 갈 것 같다. 그걸 알면 또 갈 것 같다. 그 다음날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가 잠시 고시원에 있고 집 팔아서 그냥 자 전세금 빼서 ELW 해야 되잖아요. 우리 모르는 겁니다. 수익 난 금액을 팔되 여기에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힌트는 예를 들면 콜백, 풋백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 콜이 정말 세서 자 한 4,500 이렇게 됐다. 근데 여기서 이것만 얘기하면 좀 웃기죠? 풋은 완전히 쪼그라들었겠죠. 20만 원으로. 콜백, 풋백을 넣어서 물론 한번 큰 장을 보신 분들은 콜백, 풋백 넣어서 합성이 420이다. 에게 하겠지만 아니 세상에 파생인데요. 파생은 수익이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자나깨나 원금에서 하다가 자고 나면 우연히 터지는 거예요. 그럼 우연히 터지면 막 돈을 더 넣느냐고요? 싹 다 줄여버려야 됩니다. 한쪽이 세게 올라갔는데 방향이 바뀌면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자, 상품이 무한대로 걸려 있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단점이지만 지금은 또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최근에. 왜냐하면 딱 봐도 알잖아요. ELW는 만기 다음 주에 상품을 등록을 해놓는데 그게 다음 달에 쓰는 게 아니라 3개월 뒤에요. 이번 8월 달에 등록을 한 건 9, 10, 10월 달에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 하나 힌트가 있어요. 바로 그 다음 달을 얘네가 조정하겠지 하는 시장 교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당연하죠. 하지만 넉넉하게 상품을 걸지 않은 것만 해도 오, 이거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죠. 바로 빚으로 걸어놓겠죠. 여유 있게 해야 되는데 걸어놓으면서 돈이 들어가니까 다 대출로 상품을 걸어놓다 보니까 여유 있게 못 걸었는데 지금 이제 8월 만기가 다음 주입니다. 차월을 벌써 거래를 해요. 콜이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9월 달까지는 상품이 아주 넉넉진 않지만 10월 달에는 콜은 거의 400대가 넘어가고요. 풋은 270대가. 그 이유는 자 3개월이니 10월 달 보세요. 10월 만기, 9월 만기, 8월 만기, 7월 만기예요. 7월 만기 때, 7월 달 만기일 때 이미 지수가 자 우리 6월 달에 출렁출렁 거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7월 달에 기회가 이미 지났어요. 상품을 더 여유 있게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레버리지가 확대되는구나. 시소가 확대되는구나. 바로 그겁니다. 최근에 지수가 움직여서 여러분 풋으로 수익 엄청나게 많이 났을 거라고 생각하죠. 지난달에 별로 안 났습니다. 정말 간신히 원금을 회수하고 플러스 오히려 이번 달이 더 컸어요. 그 이유는 계속 하락만 하다 보니까 미처 등록을 못 해놨습니다. 자, 증권회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풋 가격이 높아갖고 풋이 막 1,000원짜리 거래하는데 올라봤자 10%, 20% 올라봤자 20%. 근데 콜은 가격이 빠질 때 4, 50%씩 빠지니까 합성가가. 그렇다고 가격 대비 보통 2배 들어가면 되고 막 10배 풋을 들어갈 수는 없죠. 갑자기 풀이가 확 축소되는 거예요. 풀이가 확 축소된다는 건 콜도 안 움직이고 풋도 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하지만 지금부터 레버리지가 이번 달 수익이 안 났다 ELW 그러면 원웨이 하신 거예요. 타임머신을 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중을 지금 정확하게 잡기 시작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콜 100풋백 들어갔을 때 420 된다 그러면요 싹 다 팔아버리세요. 그럼 어디에 맞춰야 되냐고요? 그럼 그 다음 날 자 푸시냐고요? 그거 모르는 거죠. 20만 원 평가금이 됐죠. 그것만큼의 평가금으로 콜을 남깁니다. 자 이게 가장 안정적인 거예요. 그 다음 날 더 센 거요. 그 대신 더 세게 가면요. 괜히 콜 팔았네요. 대신 이 20만 원을 저가를 공략해 주는 거예요. 자 저가 공략. 아시겠지만 ELW는 모든 호가가 5원입니다. 5원짜리가 10원 되면 100%죠. 근데 우리가 5원짜리 들어갈 수 없죠. 100원짜리가 한 호가도 5원. 1,000원짜리도 한 호가가 5원이요. 정말 셀 때는 저가가 움직여요. 하지만 많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방향이 바뀔 때 이럴 걸 각오를 하셔야 되지만 ELW는 이럴 때 근데 저는 이때 항상 저가를 일부는 넣으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자 이게 아니면 까짓것 20만 원 잃는다라고 생각해야지 돼요. 20만 원이 소중하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없이 콜 없이 그 다음날 가죠. 튀었을 때 고가를 20이 아니면 몇백을 집어넣게 됩니다. 늦은 만큼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니 정확하게 수익 난 거에서 배팅할 수 있을 때는 배팅 금액 정도를 놔두는 게 안전하게 자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는 뭐냐면요. 수익이 나고 나서 얘를 다시 빠졌을 때 다시 잡아요. 자, LP가 이미 회수를 다 했어요. 공급자가 회수를 하고 나서는 굳이 등락을 더 세게 안 하게 됩니다. 굳이 방향이 바꿔서 콜이 정말 세게 났을 때는 풋도 회수가 다 됐는데 또 하나 지수가 올라갈 때는 시장에 풋을 공급해요. 잘 보시면 풋을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 시장에 풋을 내놨는데 풋이 가격이 떨어지죠. 그만큼 콜을 올려야지 돼요. 그리고 시장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락을 한다. 그럼 콜을 공급합니다. 이번에 콜이 센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풋 가격이 높잖아요. 풋 가격이 다 높아졌죠. 근데 지수가 올라가니까 풋을 시장에 공급했는데 공급하는 풋 가격들이 다 1,000원, 800원 이러니 지수가 조금만 올라가도 콜이 70%, 80% 가는 거예요. 공급하는 풋의 가격이 다 700원, 800원이니. 자,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유리한 건 사실 콜이에요. 아직도 풋 가격이 높으니까. 자, 막내 풋까지 다 거래하는데 막 1,000원대 이상 거래를 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수가 어떻게 될지 그거를 판단해버리면 그때는 바로 여러분은 원웨이 길을 걷게 돼요. 콜인지 풋인지 타임머신을 타게 되면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될 건 수익 난 건 줄여가야 되고 그리고 자 수익금을 줄여가야 되고
미래를 타임머신을 타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ELW 단타는 사실 주식 단타가 자리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8월 2일 날 코스피 지수 시초가가요 마이너스 0.96% 하락했습니다. 물론 아침부터 막 푸시 오른 건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그래도 푸시 올랐던 이유는요. 풋 가격이 조금 낮아졌어요. 아직은 한참 더 내려가야 되지만 자 지수가 올라가는 게 좀 유리하긴 당연히 유리해요. 근데 이날 구사콜은 다 갖고 있으세요. 여러 가지 상품이 있어도 땡땡 회사의 구사콜은 왜냐면 얘가 막내 제일 낮은 거였어요. 1,000원대까지 1,000몇백원까지 갔다가 자 1,000몇백원까지 갔다가 밀렸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70.08%가 지수 0.96일 때 73배가 움직였습니다. 73배가. 그럼 다른 건 없어요. 사고 싶어도 물론 다른 분 몇 개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다른 건 거래가 되질 않아요. 이미 거래가 가격이 높아서 거래 소멸이요. 자, 막 3,000원 이런데 매도해서 받아줄 매수자는 가격이 저기 200원에 가 있고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구사가 양매수를 했다 하면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동안 콜로 수익 났는데 푸시 내 평단 밑이에요. 알 게 뭐예요? 매도하셔야 됩니다. 물량을 반 이상 확 줄였어야지 돼요. 그 다음날 지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줄였어야 됩니다. 이게 8월 2일 날 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풋을 못 줄였다. 자, 콜로 수익이 못 나신 분들이 풋을 못 팔았을 거예요. 근데 콜로 수익을 충분히 양매수 속에서 채권과 환율을 보신 분들은 이때 풋을 절반 이상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건 수익금이에요. 하지만 나머지 일부는 배팅에 들어가야 되겠죠. 또 배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차월 콜이 있어요. 계속 손실난 풋 대비 콜을 잡고 계속 추가적으로 매입을 한다 그러면 안정적인 구조가 될 수 있지만 이제는 당월에서 차월로 넘어가는 롤오버 구간입니다. 원래 레버리지는 롤오버 된다고 돼 있어요. 말이 되게 어렵죠. 등락은 롤오버 돼 있는다고요. 이번 달에 만기 주간, 만기 전주에 등락이 작았으면 만기 주간에는 물량을 확 실어서 레버리지, 그동안의 등락이 작은 만큼 시장에 공급을 했는데 등락이 없었기 때문에 LP도 회수가 덜 됐으면 만기 주간에 더 세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ELW는 하나만 생각하세요. 잔악계나 원금 회수요. 파생입니다. 수익을 낼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100%? 나는 50%인데 50% 따라잡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정말 큰 수익에 1년에 몇 번? 정말 큰 수익에 10배든 5배든 20배든 자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걸 기대하기보다는 그때 나왔을 때 물량을 완전히 줄이셔야 됩니다. 그게 ELW의 특징이에요. 팔았다 다시 잡았다? 자 성공했어도 안 돼요. 그럴 때는 차라리 저가를 공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ELW 여러분 양매수를 하면 기다릴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풋 매도 기회예요. 이렇게 풋 매도 기회를 줬을 때 물량을 줄여야 되는데 자 마이너스 계속 풋만 갖고 계셨던 분은 설마 더 가겠지 해서 못 빼겠지만 안정적으로 양매수 하셨던 분은 자 콜을 매도하고 나머지 풋의 50%를 매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인데요. 바로 8월 2일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0.96일 때 그때 이 구사풋이에요. 구사풋이 아침에 시작할 때 125원에 시작했습니다. 시초가가. 이날은 환율이랑 방어되는 걸 보셨어야 되겠지만 당연히 환율을 안 보고 코스피 200 지수 관련된 코스피 지수 관련된 종목을 거래를 하실 생각은 하지도 마셔야지 돼요. 여기 금리를 안 보고 바로 채권. 자금 시장이 우리가 재정 환율이 있잖아요. 환율을 여러분 은행에 가시다가요. 가셔서요. 딱 환전해서 얼마인데요? 그랬다가 잠깐만요.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하겠어요? 환전해 주신 분이 얼굴이 황당해요. 갔다가 오면 다시 계산할게요. 아까 했잖아요. 그럼 바뀌었어요. 이렇게 고시가 돼가잖아요. 400에서 뭐 500, 300 뭐 이렇게 회차까지 8시 5분까지 나올 때도 있고 9시에 나올 때도 있는데 마지막 회차까지 나오는데 장중에 어떤 뭐 금융시장 여러분은 보통 은행 문 닫고 닫고가 그냥 장중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금융시장은 주식이 시작하고 주식이 끝나고 이게 아니라 자 뭐 금융시장 맞물려서 진행이 되지만 저 우리가 봐야 되는 이 환율 고시 환율을 여러분이 체크를 해 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바로 코스피 200 지수에도 연관이 됩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채권이 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채권을 매도했을 때 환율이 평가 절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대형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막 종목을 따져서 꿀단지 종목을 검색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로 대형주를 바스켓으로 사겠죠. 딱 코스피 200위 안에서 저기 코스피 시총 끄트머리가 아니라 200위 안에서 대형주를 바스켓으로 묶어서 비차익 프로그램으로 한꺼번에 사고 팔겠죠. 이때 여러분이 환율을 보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물론 녹화는 토요일 날 여러분이 지금 보시지만 금요일 날 물가체가 천억이지만 막강한 금리가 오를 수 있는 이 상황에서 환율이 방어가 되면 저가에서 콜을 사야 되는 구간이긴 합니다. 자, 그때 여러분이 ELW를 볼 때 환율을 한번 보시면 적어도 여러분이 안보가신보다는 월등히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구사풋이 제가 시초가에 그냥 저가가 아닌 시초가에만 샀어도 고가가 205원이요. 우리가 물론 자 이때 한 가지가 또 있겠죠. 반대편 수익 내고 수익 내면 무조건 물량 줄여야지 돼요. 물량 줄였던 콜 마이너스 있겠죠. 우리가 아는 게 하나가 있어요. 마이너스는 100 오를 때는 무한대.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무한대는 팔아야지 돼요. 얼마가 됐던 무한대는 자 단지 100을 한쪽에서 넘어간다. 50% 이상 수익이 넘어간다. 팔아야 됩니다. 자 이때 ELW 구사풋이 63.2. 내 평단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콜로 충분히 수익을 못 냈을 때만 평단을 생각합니다. 이거 수익금이에요. 수익금이 63.2% 움직인다. 최소 절반이요. 이 정도 움직였고 다음 주가 만기 주간이다. 그러면 여러분 63.2% 정도 풋은 매도를 하셨어야지 돼요. 자 오늘 어떻게 됐죠? 8월 2일 이후로 완전히 이 가격에서부터 쪼그라들어서 가격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팔지 않으면 안 됩니다. 파생은 다른 거 없습니다. 수익을 줄 때 팔아야 된다. 근데 30% 올랐는데 싹 판다. 그러면 그 다음날 콜이 30% 올랐는데 싹 판다. 그 다음날 푸시라는 걸 아는 거예요. 30%만큼만 매도하십시오. 자 팔아 나가야 됩니다. 물론 양매수 이렇게 매수하시면 오르는 쪽을 국채나 환율 발행을 보고 그러면 두세 배 잡지 않더라도 깡통을 찰 수 없어요. 근데 깡통을 차는 이유는 한쪽을 완전히 다 팔거나 한쪽만 살 경우입니다. 물론 한쪽이 200% 터졌다. 다 팔으셔도 그건 뭐. 왜냐면 어차피 원금을 다 회수하고 플러스 알파인데 자, 그 다음에 나머지가 쪼그라들어도 수익금이 줄어든 거니까요. 하지만 100% 이상 한쪽이 오르지 않았는데 싹 다 팔아버린다. 그러면 푸시 지수가 폭락을 해서 싹 팔아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락. 그 다음날 콜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지수가 올라갔을 때 싹 팔아버린다. 100% 움직이지 않는데 그럼 그 다음날 푸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면 안 되기 때문에 오른 만큼은 적어도 구사풋을 팔아야 되겠죠.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사풀을 다 파신 분들도 있으세요. 왜냐? 차월이 있으니까 안전하게. 근데 이게 만기 날 희비가 엇갈리게 되지만 그거는 희비가 엇갈린다고 사실 말하면 욕심이에요. 만기 날 만약에 얘는 등락이 없으면 깡통을 차게 됩니다. 영원에 들어가야 돼요. 5원 일주일 뒤에 막 속 터지시죠. 우리 계좌에 사라져버립니다. 증권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차월은 가격이 빠지더라도 한 달의 여유는 있기 때문에 하지만 등락이 셌다. 자, 당연히 등락이 셌다. 몇 배 당월물이 강하다는 건 아실 거예요. 몇 배가 될지 엄청난 레버리지를 갖게 되죠. 그것도 일단 날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일단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63.2%에 해당되는 100만 원 갖고 있었다. 쪼그라들어서 20만 원이 됐다 해도 물량을 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자 어떤 주식 단타도 따라올 수 없다네요. 제가 항상 삼성전자랑 비교를 합니다. 지난번에 삼성전자 1.25% 움직였을 때 대비 ELW 콜을 말씀드렸는데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49 하락 시 1000만 원대 4만 9천 원 손실이에요. 이때 여러분이 ELW 풋 중에 구사풋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짠 100만 원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70만 8,300원의 수익이 납니다. ELW는 이만큼 주식 대비로도 헷지로도 작용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1,000만 원의 ELW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708만 3,000원의 수익이냐고요. 깡통을 차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1,000만 원의 ELW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빨리 팔아버리게 되세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 푸시 다시
밀릴 때 그때 다시 잡아요. 근데 콜로 가버려요. 그러면 이미 얘는 70.83% 올랐기 때문에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사풋이 어떻게 됐죠? 8월 2일 이후로 완전히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자 주식 대비 5%에서 10%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ELW 지금 당월에서 차월로 갈아타는 구간이 어려워하시지만요. 지금 갈아타는 구간인데 어떤 식으로 비중을 갈아타야 될지 잘 모르실 때는 바로 저희 노란 톡방에 도움을 받으십시오. 3772에 구미영 치시거나 성풀 ELW 안 됩니다. 구미영 치시거나요. 또는 자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딱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들어오십니다. 이때 참여 코드 1234를 꼭 치십시오. 그냥 앉으시면 못 들어오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ELW를 하시면서 국채나 환율을 보고 한다는 걸 모른다는 게 더 솔직히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냥 양매수를 차라리 하시던지 그거 아니면 지수 경기가 안 좋다고 품만 잡는다?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1년 12달 내내 품만 잡으면 두어 번은 맞겠죠. 근데 이달은 코를 잡았다, 이달은 풋을 잡았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냥 여러분 양매수에서 수익이 났을 때 양매도를 치시더라도 깡통을 찰 수는 없습니다. 깡통을 차는 이유는 콜인지 풋인지 판단을 하시거나 수익 난 쪽을 더 벌어야지 해서 팔고 나서 가격이 밀렸다고 더 들어갈 때 그게 문제겠죠. 그래서 ELW는 자나깨나 머릿속에 원금에서만 생각하셔야지 돼요. 원금에서 하다가 우연히 자고 나면 몇백 퍼센트가 튀었다. 더 사냐고 싹 팔아야죠. 그냥 토끼같이 팔아갖고 빨리 나와야 되겠죠. 하지만 ELW는 그렇게 막 급한 거는 아니에요. 급한 그런 매매는 아닙니다. 오히려 거북이처럼 거래를 하다가 굳건히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을 가지고 계시다가 등락이 나오면 오른 만큼을 팔아나가고 그날 금리가 올라서 채권이 매도가 됐는데 자 대용주로 비차익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환율과 자 채권이 움직임이 나오고 미국도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콜을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발행하는 국채 시간대별로 여러분들 다 계산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바로 당월에서 차월로 갈아타는 구간이에요. 요거를 모르시면 아무 때나 차월을 들어가면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차월이 막 풀이가 차월이라고 안전한 건 아니에요. 급등락이 나온 뒤로는 차월도 자 20원 떼버리면 아무리 한 달 지나도 안 움직여요. 자 차월 들어가는 구간인데요. 이번 주 등락이 작았다. 이미 여러분 이 방송을 제가 목요일 녹화하고 토요일 날 보시기 때문에 이번 주에 등락이 금요일 날까지 자 작았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월요일이 자금을 투입하는 구간입니다. 차월을 양매수로 잔뜩 매수하는 구간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위험하면 어떡하냐고 위험하지 않습니다. 콜풋을 다. 근데 위험한 거 하나 있어요. 막 20원짜리 이런 거 안 돼요. 적정한 거. 즉 등가격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은 거.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등가격이 뭐야 하잖아요. 는. 지금 현재 코스피 200 지수가 예를 들면 320이다. 그러면 등가격이요. 여기에 해당되는 기대치간 두 칸, 세 칸짜리의 콜. 320보다 떨어질 거야 하는 세 칸 정도의 풋. 그러면 이게 두 칸, 세 칸. 이걸 모르면 이제 ELW는 2.5씩 움직입니다. 그러면 317.5, 315, 312.5 정도나 위로 움직인다. 2.5씩 움직여요. 325. 자, 2.5 이렇게 325, 327.5 정도, 요 정도 등가격 정도의 해당 행사가 상품을 잡아야 되겠죠. 327.5보다 갈 것이다. 우리가 기대치잖아요. 시작하자마자 320에 해당되는 콜풋이면 가격이 엄청 높아요. 기대치가 있는 외가격이 아닌 내가격, 등가격이 되기 때문에 움직여봤자 등락이 작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걷고 더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이 품만 가진 건 무조건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비중을 딱 잡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걸로 들어가야지 되는데 이번 달은 자 저가 콜 가격이 우리가 저가를 들어간 게 아니라 등가격에 이미 기대치가 엄청 높은 콜이 아니지만 가격이 낮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자 이번 달 준비 잘하면 빠르게 수익 내고 한 달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지 되는데 이번 주에 등락이 작았다 그러면 다음 주 11일이 만기예요.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이 여러분 물량을 시작할 수 있는 구간이고
속 편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이때 등락이 금요일날까지 여러분 방송 보시고 이미 아실 게 아니에요. 안 나왔다 그러면 이때부터 물량은 늘립니다. 만기 날까지도 등락이 작았다. 자, 콜풋이 차월도 뭐 움직임이 작고 오히려 콜백 풋백 차월 갖고 있었더니 콜 80, 풋 80이 됐다. 그러면 목요일날 완전히 차월을 집어넣습니다. 레버리지는 롤오버요. 그동안의 등락이 작아서 5kg짜리 애기가 시소에 타고 있었는데 10kg만 떨어져도 한쪽이 튀기 때문에 한쪽 수익이 합성으로 크니까 더 들어가냐고요? 팔아야죠. 그래서 이날이, 그래서 다음 주가 바로 ELW의 자금 투입 구간입니다. ELW는 지수 무관이에요. 지수 무관이라는 건 양매수로 했을 때 해당됩니다. 종목 매수는 자 이룰 수 없는 수익률이겠죠. 하지만 파생입니다. 주식 단타를 할 때 여러분 차트만 보고 들어가실 바에는 차라리 양매수로 주식 단타했을 때 그냥 손절해버리면 끝이잖아요. ELW는 헤지가 있다는 거죠. 콜이 아닐 때 푸시 마이너스를 뭐 콜이 아닐 때 양쪽을 갖고 있을 때 한쪽이 무조건 센 건 아니지만 적어도 손실폭을 줄일 수는 있다는 거예요. 매매 기준은 수익률이 큰 만큼 당연히 리스크는 큽니다. 수익 났을 때 줄이지 않으면 방향이 바뀌면 올라간 만큼 떨어진 게 큽니다. 그래서 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자나깨나 원금이요. 막 대박을 내겠다, 인생 역전을 하겠다가 아니라 바로 원금을 회수하겠다면 자 대박 수익은 한 번씩 크게 나오는데 크게 나오면 막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량을 완전히 줄여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딱 아세요. 4,500% 정도, 1,000%든 4,500%, 3,4,500% 나왔다 그러면 일단 수익금은 줄이고 저가를 공략할 수 있는 또 이런 혜택이 있는데 무슨 우리가 저가 공략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없었어요. 그냥 높은 거 하나 잡고 있어야 있었죠. 지수가 계속 빠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상품이 위아래로 다 걸려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구간이고 바로 다음 주가 만기 주간인데 이번 주에 녹화 보시는 토요일 날 등락이 적었다 그러면 월요일이 바로 배팅 구간으로 차월물을 담아도 안전한 구간입니다. 등락이 나오면 차월 만기까지 기다리냐고 차월도 다 팔아야지 돼요. 레버리지가 잔뜩 풀이축소가 이미 등락이 나왔기 때문에 무거워요. 수익금은 바로 빼셔야 됩니다. 자 오늘 ELW 여러분께 설명하면서 한 주 동안에 원회의 하신 분들도 공개방송에서 몇 분 뵈고 그랬습니다. 제가 월요일은 공개방송을 진행하는데요. 장중에 어떤 식으로 양매수를 하는지 자 파생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얼마나 안전하게 내가 욕심을 그만 부려야 되는지를 체크를 하신다 그러면 파생에서도 안전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